탄원서, 증거 능력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 피의자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라는 취지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칙 134조의 10 피해자 등의 진술이라고 해서 피해자 등은 공판 기일에 출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134조의 11에서는 의견 진술에 가름하여 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고요. 여기 134조의 11에서 말하는 서면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탄원서입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얘기해야 한다면 당사자도 일부러 시간을 빼야 되고 법원도 시간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편한 방법으로 탄원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탄원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사소송법 134조의 12에서는 법원에서 출석한 진술과 이러한 진술에 가름한 서면은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해서 피해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왔고요. 변호인의 반대 심문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여러 군데서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마쳤죠. 피해자분은 분해 못 이겨서 법원에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합니다. 바로 이 탄원서가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탄원서는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반대 신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제 좀 마음의 평온을 찾으셨죠? 혹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아직 불안하신가요? 그럼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010-3203-8430 010-3203-8430 제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많이 받아봤거든요.